나크리의 영향으로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서해 중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전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특보의 위치와 강도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먼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전해상에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역시 전해상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전해상에는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3에서 6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3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1리브입니다. 제11호 태풍 할롱이 북상하고 있어 8일에서 9일 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8, 9일에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